오른쪽으로 볼이 이동합니다. 쇼패스. 이회 박스 근처까지 바로 맞죠. 힐패스 들어갔고요. 왼방 마무리 들어갑니다. 인천 현대제철 선제골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장슬기. 이렇게 장슬기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1-0 원정팀 인천이 앞서 나갑니다. 방금은 인천의 이 빌드업에 대한 강점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인천의 선제골이었고요. 장슬기가 박스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마무리해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인천의 압박이 창녕의 공을 가져왔던 것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갔었고요. 이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박스 안쪽 주는 움직임 그리고 센스 있었던 패스가 그대로 장슬기의 첫 번째 득점을 도왔습니다. 약간은 길게 주어졌고요. 압박. 하지만 탈압박도 보여줍니다. 오른발 로빙 패스. 박스 안쪽 이네스 들어갔죠. 공 잡아냈고요. 낮은 크로스에 맞고 세컨볼! 사와코입니다. 이네스와 사와코가 만들어낸 득점. 스코어 1-1. 창녕 전반 종료 직전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창녕이 거함 인천을 상대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창녕의 7번 4분 선수. 방금은 앞서 있었던 25분경의 장슬기의 득점이 잘 만들어진 득점이었는데 이 창녕의 방금 사와코의 득점도 굉장히 잘 만들었었죠. 오른쪽 침투에 들어갔었던 이네스를 일단 잘 바라봤고요. 이네스의 터치 이후에 골라인 근처까지 가는 움직임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대로 낮은 크로스 시도. 골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와코가 수비수가 약간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팀에게 동점골을 선물합니다. 차분하게 또 세밀하게 조준해 봅니다. 왼발 올라갔고요. 반대쪽 헤더 세컨볼 들어갑니다. 최유정 다시 한번 리드를 만들어내는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2-1. 방금 멀리 보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파포스트 쪽으로 코너킥 그대로 올라갔었고요.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최유정이 침착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이렇게 66분 최유정의 다시 한번 인천에게 리드를 만들어내는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1-2. 원정팀 인천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나옵니다. 중앙 쪽 받았네요. 나나세 등지면서 박지영. 끊어냈어요. 그대로 인천 기회죠. 공간 패스 밀어줍니다. 오프사이드 아니네요. 최유리의 오른발. 최유리 다시 한번 득점을 보여줍니다. 시즌 7호 골. 스코어는 1-3까지 벌어집니다. 네, 인천의 22번 최유리 선수의 추가골입니다. 오늘 오른쪽 측면 또 중앙까지 움직이면서 여러 차례 공격적인 기여를 해줬었던 최유리였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이번 시즌 7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인천은 2발 도망갑니다.